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종전 BAA1에서 A3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아니 무디스 부대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LG화학은 향후 수년간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도 탄탄한 재무 지표와 상당한 재무적 완충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G화학의 대규모 투자가 사업의 다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배터리 산업에서 매출의 가시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공개를 통해 총 12조 7천억 원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